올해 개봉했지만 뒷심을 발휘해서 1000만을 넘었던 영화는 어떤 영화가 있습니까? 제가 이 영화 얘기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표정이 확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공연기가 확 올라오겠죠?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설날 관객수는 117만 명, 별로 안 되죠? 근데 이 117만 명이 어마어마한 확성기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280만 명을 모은 7번 방의 선물입니다. 다들 보고 있습니다, 표정을. 근데 사실 뒷심을 발휘해서 1000만을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영화에 힘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의 평론가는 오로지 이 영화를 지금 몇 년째 씹고 있단 말이에요.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그 사람들한테 감동을 안겨주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들 울리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죽어요. 그리고 주인공이 울어요. 이 두 가지만 조건만 갖춰주면 사람들 울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영화의 핵심이에요. 그냥 웃기고 울려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진짜 감동을 주기 위해서 개연성 있는 장치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영화가 아니라 개연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영화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니까 자기가 감동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지. 울었다고 무조건 자기가 감동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저는 저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웃기고 정말 슬퍼라고 얘기하는 건 관객들의 감정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방아쇠를 당겼다는 거죠. 그리고 노란한 것 같아에 라고 느끼는 영화가 있고 그 눈물의 의미에서 좀 곱씹어보는 영화들이 있어요. 저는 7번 방의 선물은 후자였기 때문에 그 입소문으로 거의 두 달 가까이 이 영화가 상영이 되고 1000만을 넘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파블로프의 개처럼 이렇게 찌르면 웃고 이렇게 찌르면 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1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해요. 최광희 평론가 말씀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웃기고 정말 울렸다. 그럼 그 영화 볼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만든 거예요. 네. 대중들이 많은 대중이 선택했다고 그 영화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평론가를 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그 영화의 확실히 그 시선의 차이인 것 같아요. 평론가는 영화 자체의 완성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거지만 저희 같은 저널리스트들은 영화가 왜 그런 흥행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약간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